엡손 310은 지금 이게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이거 상태 아마 패드 리셋 해야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컴퓨터를 한번 할게요. 드라이버에서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노즐 검사를 해보면 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뜹니다. 여기 프린터 잉크패드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걸 이제 리셋을 해줘야 돼. 패드 교체하고 리셋도 해줄게요. 이거 실행을 눌러서 선택을 할게요. 3110 제품, 해당하는 제품 연결된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눌러서 워스트 잉크 패드 카운터 오케이 체크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카운터를 이거를 넣으면 인텔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플리즈 턴 오브 프린트 꺼줄게. 꺼지면 꺼지고 오케이 체크해서 다시 켜주면 돼요. 켜주면은 그게 불이 이제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이 이제 꺼졌고 전원됐으니까 이제 컴퓨터 출력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컴퓨터로. 그래서 얘가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피니쉬를 해놓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오고. 아까 테스트했던 드라이버로 가서 집어서 노즐 검사를 해볼게요. 하고 이제 프린트로 가서 출력되는 거를 볼게요.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출력이 이제 풀리면은 그래서 그냥 쓰셔도 되고 뭐 패드를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패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 패드는 넘칠 것 같으면 교체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패드 리셋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3110 제품 요거 패드 한번 교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전원을 끄시고 뒤에를 돌리면은 코드까지 뺀 상태에서 코드가 나와요. 아까 십자 드라이버.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밀면 이쪽 빠지. 이쪽에 또 있어요. 스펀지를 빼줄게요. 네, 빼주고 준비된 거를 꽂아줄게. 뽀송뽀송하게 깨끗한 스펀지가 됐어요. 그대로 꽂아주면 돼. 꽂아주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